크로스 올라갑니다. 이상화 강원의 축구는 신바람 축구고 오늘도 강원의 젊음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맞는데요. 또다시 앞방에 들어서 뺏어왔고 아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 슈팅 윈투 유이세 선취골 1대0입니다 강원. 야 이번 시즌 정말 강원 대단합니다. 이상원에 이어서 유인수까지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활약했습니다. 제주와의 경기 때가 꿀이었는데 강원이 첫 선수 또다시 합성합니다. 강원 FC 야구입니다. 야 주제 정말 재밌게 하네요. 축구 잘 봤네요. 네 잘 봤어요. 지금 이상원 선수가 자 양민혁이에요. 그 순간에 걸 하고 가네요. 반대쪽 길게 올렸어요. 황복이 쪽 황복이 잡아서 하드로 한배 골입니다. 잡아놓고 올렸던 크로스가 황문기를 향했던 게 명확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문기가 이것을 컨트롤 해놓고 한번 쳐놓고 빠르게 컷백. 그거는 김태우 선수에게 쉬웠어요. 연결. 가운데까지 일단 연결되고 자, 일단은 살아가요. 왼쪽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테크슛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역습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조진혁입니다. 조진혁의 올 시즌 두 번째 골. 그리고 그 전에 오늘 경기에서 공격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이상원의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앞서는 강원입니다. 1-1 다시 앞섭니다. 아, 안으로 투입. 지금 박스 안쪽으로 많은 동료 선수들이 들어갔어요. 일단 이상원 선수가 몸을 돌리면서 크로스를 띄워줍니다. 멀리 날아가요. 슈팅! 들어간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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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입니다! 와, 야구리네요. 오늘 경기 선취골 1-0입니다. 와, 이거는 야구 선수가 정말 잘했지만 이상원 선수 있잖아요. 야, 지금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저거를 런닝 크로스를 보여줬고 야, 정확히 머리에 맞추는 야구 선수. 강원은 강원이네요. 자, 네. 야구가 지금은 한참 동안이나 나르샤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허율 짧은 패스였는데 에어사였습니다. 그냥 에어사였어요. 그대로 김기회 잡아놓고 슛! 선제골! 전환비! 강원이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야, 이건 그야말로 슈퍼골인데요. 예. 머리가 좀 있다고 봤는데 정말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광주 선수들 에워싸면서 위협 지역에서 공을 잡아냈고요. 정한민 선수가 네. 각도를 만들고 통렬하게 꽂아놨어요. 상당히 또 재능이 있는 세대들이 몰리면서 분명히 K리그 자, 헨리가 잡고 갑니다. 헨리! 힘들었고요. 네. 근데 지금 운전해서 약간 이거 누구 골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민 선수의 골로 일단 보이거든요. 하지만 맞고 굴절돼서 들어간 것인지 확인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도와줍니다. 황문기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요. 자 이렇게 쿠바세비치 측면으로 한 번 더 저를 황문기답게 나이스! 본인의 리그 2호 골을 완성합니다. 네. 또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김동현이 끊습니다. 중앙 쪽으로 이우현 다시 찔러줍니다. 자, 빌려주면서 여기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선제골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우현이 찔러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아 여기서 돌아서면서 절묘하게 흘렸네요. 네. 아 여기서 이상원 선수의 슈팅이 아 지금 수비수 지금 네. 정훈 선수 맞았죠? 네. 그렇죠? 네. 정훈을 막 쓰고 빨려 들어가면서 이건 자책골로 기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벤치 쪽으로 와서 네.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슛 코너를 갖고 중앙 쪽 그대로 흘려주고 슛! 선수가 이달의 영플레상 수상을 또다시 축하
올립니다. 자, 이 세트피스 좀 준비된 세트피스였을 것 같은데 흘려주고, 아, 흘려주고. 네. 와, 코스가 정말 기가 막혔네요. 양민혁의 원터치. 윤정 감독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나요? 벤치가 네. 좋아할 때 보면 세트피스, 네. 준비한 세트피스가 통했을 때 상당히 이런 기쁨을 느끼거든요. 강원의 중앙에서는 김동현 선수가 터치를 많이 하면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네. 옆에 이제 이유현 선수는 활동력으로 또 그걸 커버해주고요. 그렇습니다. 자, 통과처럼 밀어주면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안쪽으로 가서 허벅지 빈치! 최빈치 3대 0이 됩니다. 전반에 벌써 세 골을 만들어내는 강원입니다. 아, 강원의 완벽한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네, 야구의 빈자리는 잊어라. 아, 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우, 이 패스가 아주 잘 들어왔고 네. 딱 떨어졌죠. 네, 반갑게 맞아요. 자, 오른쪽으로 볼이 네.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올려줍니다. 비었습니다. 양민혁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여유있이 네. 정말 연습하듯이 반대편을 봤고요. 툭하게 네. 밀어넣으면서 네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도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들만 잘 이어나갔다면 오늘 내년을 보시죠. 자, 연결 괜찮아요. 양민혁이에요. 양민혁! 양민혁입니다. 불꽃 슈팅입니다. 와, 세계를 만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야,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당하겠어요. 날라다닙니다. 여기서 와. 터치 한 방으로 본인의 이번 시즌 리그 8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민혁입니다. 오, 4대입니다. 4대. 김경민이요. 막아봐라. 나도 총알 슈팅이 있다. 와, 강원의 에너지 레벨을 120%도 끌어올리고 있던 김경민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혁이 공을 날렸는데 이게 야, 오히려 상대기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보면 빼앗기지 않죠. 연결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 야, 자, 이번 야, 나와요. 야, 빠져 나와요. 야, 달려갑니다. 있습니다. 대박 경기입니다. 와. 와, 2대0에서 2대 하지만 3대1까지 가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 보실 때 야, 종이접기로 상대로 완전히 이겨냅니다. 어, 반대쪽인데요. 반대쪽이요. 김현빈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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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이거 누구야? 누굽니까? 김준서 교체돼서 될 만한 득점을 만듭니다. 진짜 쓰리 쿠션이네요. 예. 와, 완벽하게 터치한 이후에 수비를 스크린 가져가고. 야, 지금 킥도 너무 좋았잖아요. 김현빈. 자, 교체도 들어간 이거 누굽니까? 야. 여기서 보이겠죠? 왜? 오른쪽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안쪽. 자, 놓쳤어요. 점골! 이상원입니다. 이상원의 동점골.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아주 깊게 들어왔었고요. 반대에서 한번 놔줬었거든요. 네. 반대편에 있었던 이상원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원의 시즌 9호 골이고요. 자, 양민혁의 도움이었나요? 자, 오른쪽에 순간적인 빠른 돌파. 반대쪽 완전히 잘 열어줬는데 뭐? 자, 올려줬어요. 자,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뒤에서 흘러나오는 공. 자, 빠바 슛! 시즌 강원 최고의 스타 이상원이 멀티골에 성공합니다. 이상원의 올 시즌 10번째 골, 두 자릿수 골을 성공합니다. 강투지가 근처에 있습니다. 올렸어요. 그리고 헤더! 헤더! 코바체비치! 많은 골 기록하는 강원FC! 자, 그리고 역시 오른쪽에서 강투지 선수까지 양민혁 황금기 선수에게 가세가 돼서 오른쪽에서 삼각대형을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이제 박주의 시선을 많이 쏠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원! 한번 좀
잡고 일단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자, 황문기. 황문기 크로스! 넣었다! 코바체비치! 강원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이제 K리그에는 코바체비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후반전 초반 강원이 따라잡습니다. 이기혁이 코너킥 이어 포스트 오 플러스 강문기가 끌고 올라갑니다. 강문기 붙여줍니다. 건드려봅니다. 빼준 박사 쪽이에요. 들어갔어. 선제골을 2분 만에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 FC입니다. 자, 지금도 수원 FC가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를 하고 있었고 역습의 형태에서 황문기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네, 얼리 크로스. 자, 한 차례 경합이 있었고 예. 손두선 선수의 자책골을 또 유도를 했네요. 예, 네. 수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코바체비치 황문기 선수의 전진. 아, 네.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들어가면서의 코바체비치의 헤더 슈팅. 아,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측면으로 열어줘. 측면으로. 측면. 이현애가 써내립니다. 와, 지금은 야, 이 유현 선수 이렇게 패스까지 장착했네요. 와, 이 블록 단단한 포항의 블록을 양민혁이가 해결합니다. 보이지 않다가 이 한 방에 와, 이거 만대 손에 놓쳤단 말이에요. 갑니다. 한번더 자, 이번 시즌 강원 FC 최고의 아쿠스입니다. 황문기 무한백한 프리킥입니다. 탄성이 나오는 황문기의 궤적입니다. 자, 발등일까 인프론트로 깎아때릴 것일까 의문을 던졌었는데 황문기의 선택은 인프론트였고요. 이거 못 막죠. 정말 구속으로 향했고요. 완벽한 프리킥 황문기입니다. 풀고 들어갑니다. 강국을 거쳐서 유현 여전히 전진합니다. 앞에 껴요. 양민혁 주고 들어가. 찬스 늦어서 양민혁이 해결합니다. 5-1점입니다. 강원의 티키타카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와, 잘기잘기 썰어 들어갔던 강원이 결국 인천의 골문 앞을 해체시켰습니다. 3명, 4명, 5명이 만들어냈거든요. 양민혁 주고 또 여기서 유인수 선수가 패스 기가 막히게 줬고요. 네. 마무리 퍼펙트했습니다. 강원의 기회 이상은 올라갑니다. 주고 양민혁 수를 더 내려왔고요. 양민혁의 패스 이상은 골입니다. 골이네요. 강원이 다시 내일로 앞서갑니다. 와, 강원의 축구는 강력하네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클리어링 하지 못했고요. 이상원 선수 너무 잘 주고 들어갔어. 야, 이 양민혁 선수 옵사이드 아니에요. 네. 옵사이드 아닙니다. 야, 완벽하게 이범수 제쳤고요. 이상원 여러 차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범수를 뚫지 못했던 강원이었었는데 와. 이 빠른 역습 한 방으로 상대를 뚫었습니다. 아, 시간 이격이 짧게 갑니다. 나와줘야 되는데 박사한 찬스. 이상원 접고 이상원이 예술을 보여줍니다. 이상원이 오늘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강원의 축구는 신바람 축구고 이상원이 멀티골을 만들어냈는데 그 주역입니다. 야, 이것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못 뜹니다. 두 명 제껴놓고 콧볼로 콧댕이로 그냥 무너뜨립니다. 이기혁이 어시스트고요. 와, 완전히 종이접기. 수비 3-4명 있는데 그 이 블록을 초록색 같은 이천의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상원입니다. 아, 강원의 축구 미쳤네요. 놀라운 경기를 보여줬던 강원이었습니다.